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 현장 구석구석에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세종교육 온소식 김재현입니다. 저는 세종국제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뉴스 배달부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각 학교 현장과 교실에 맞게 적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세종시 신규 선생님들이 세종교육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출동했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중등교육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영상으로 담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웅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세종 중등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0년 올해 중등교육 정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종은 전체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통한 학교생활은요,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오후에는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세종 자유학년제는요, 1학년 자유학년, 2학년 이음학년, 3학년 확산학년으로 이어집니다. 교과 연계 심화 주제 3급 프로젝트, 개념 원리 기반에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유학년제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실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학교 교육 혁신을 지향합니다. KDI 같은 국가연구기관과 단위학교를 연계해서 심화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초중고 연계에서 자유학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도 세종 자유학년제를 지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말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고입과 대입에 관계된 두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한다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사실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시 수업이 입시 위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까지 매년 서로 다른 대입 체계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도 학교 현장 모두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이 담긴 진로와 진학 지도에 흔들림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세워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일반고를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를 지렛대로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자부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을 담아서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인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는요, 첫째, 학교 안에서 각 고등학교가 교과 특성 학교로, 학교 밖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 4, 5로, 그리고 학교 간에는 캠퍼스형 교과 특성 학교를 통해 세종형 고교 미래교육과정을 만들고 고교 학점제를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마다 다른 꿈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 중심의 학교 조직을 재구조하고요. 진로학업, 진학설계, 학생상담 시스템을 완비해서 수시, 정시 모든 입시에 맞춤 학력을 지원하는 진로, 학력, 진학 중심 학교를 운영합니다. 셋째, 교사, 학부모, 교육청이 똘똘 뭉쳐서 학생의 진로 진학 성공을 돕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대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진로, 학력, 진학 중심 학교가 눈에 들어올 텐데요. 먼저
학교가 진로와 진학에 방점을 두고 구동될 수 있도록 업무를 교과 중심으로 재구조하고 교육 공간을 혁신합니다. 그동안 학교 내 개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던 업무 부서들을 교과 중심, 진로 진학 중심으로 교육 업무 지원 영역으로 묶어서 해당 영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요. 특히 진로 진학 영역은 진로 탐색부, 몰입학습부, 진학관리부 등 학년별로 나누어서 시기에 맞는 상담과 학생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해보면 자기주도형 몰입학습이 가능한 학습공간들도 아름답게 학생 맞춤형으로 다음 사업이 지속 확대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꿈의 궤적을 스스로 그려낼 수 있도록 학생 상담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업 수준에 따라 개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과 중심 방과 후 학교를 작은 인원으로 그룹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요. 공동교육과정 4와 같이 수능을 대비해서 해당 교과 심화 과목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학교들이 연합해서 집중 지도하는 한편 연합 학력평가, 수능 모의고사 분석을 해서요. 무게관리합니다. 교수 학습에 반영해서 정시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서도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연합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주도할 진로학력 진학 비전 선도 학교를 공모해서 세종구, 세종여고, 한솔구, 세종대성구 4교를 지정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이 똘똑 뭉쳐서 학생의 진로 진학 성공을 도와야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팀이 구성되었고 학교 교육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들은 교과 연구 동아리, 교과 연구회, 수학과학 심화지도 연수 등으로 확대되는 데 참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교육과정 전문가 과정, 진로진학 전문가 과정, 교과교육 전문가 과정 등 9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연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 선생님들이 역량들을 분야별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커진 교사의 역량은 대입지도 전문성으로 이어져서 세종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과 성공 진학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선생님, 청춘은 일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규 선생님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세종교육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세종형 자유학년제부터 일반고 르네상스, 진로, 학력, 진학 중심학교 등 세종시 중등교육 정책의 핵심 내용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연수 등 그야말로 찐찐찐 정보까지 전해주셨는데요. 김응현 장학사님의 메시지처럼 인생의 새로운 막을 올린 신규 선생님들이 세종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힘은 교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니까요. 신규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께 으쌰 으쌰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죠? 세종교육 온소식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